이렇게 숨어.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세명대학교 정문에 있습니다. 일단 이쪽에 세명대학교가 있고 저희 건학 이념이 뒤쪽에 써 있는데 한번 보러 가실까요? 하나, 둘, 셋. 미세혁명이라고 써 있습니다. 아, 여기 좀 그늘이 있어서 낫네요. 그쵸? 우리 정문에는 그래서 세명대학교의 소개와 우리 건학 이념이 같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들께 실속 있는 장소들을 쏙쏙 보여드릴게요. 쏙쏙! 뿅! 뿅뿅! 네, 여기는 정문에서 쭉 보이는 활주로인데요. 여기는 이제 봄에 벚꽃이 쫙 피면서 따로 벚꽃 구경을 갈 필요가 없지 완전 벚꽃 장관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네, 가을에도 단풍 구경이 필요 없고요. 겨울에도 눈꽃 구경이 필요 없습니다. 네, 쭉 올라오다 보면 왼쪽으로 하늘공원이 있어요. 이것은 사계절 어느 때나 진짜 예쁜 곳. 여긴 진짜 썸의 메카, 데이트 성지. 저희는 바로 다음 코스로 여기 뒤에 보이는 저거 뭐죠, 저거? 여기는 노창극장이에요. 역광이라서 우리 얼굴이 보이게. 따라라라라라란 따라라라란 따 왔어요. 네, 여기는 노창극장이기도 한데 지금 하늘공연장으로 불리고 있죠. 그래서 여기는 축제 때나 체육대회 때 연예인들도 오고 패션쇼도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럼 우리 이제 도서관으로 다시 가볼까요? 네, 가봐요. 슝. 캠퍼스가 넓으니까 여기 진짜 걸어 다니면 운동 다 되지. 아, 한 바퀴 돌으면 끝이지. 그 헬스장 안 가도 돼. 헬스장 그냥 알아눕지. 헬스장 알아눕지. 세 번 한 급이에요. 하트 쳤어. 내 생각에 나를 마음에 들어 하는 것 같아. 남자인가 봐. 그런 것 같아. 그러면 이 로봇은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는지 한번 볼까요? 봐봐요. 홈페이지도 되고. 인성도서관. 이용방법 이런 거 나와 있네. 진짜 좋아졌다. 이런 게 다 나와 있구나. 그래서 3층이나 2층에 뭐가 있는지 바로 볼 수가 있다는 게 진짜 좋은 것 같아. 가끔 가다 보면 교양이나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영화를 보고 오는 게 과제기도 한데 사실 그걸 돈 주고 봐야 될 때도 많잖아. 근데 여기서는 그냥 무료로 볼 수 있다. 한 3, 4명 쫙 앉아가지고 이어폰 따로따로 끼고 볼 수 있는 시스템이니까 그건 진짜 편한 것 같아. 진짜 좋지. 여기는 체육관인데요. 네, 여기서 또 손윤재 선수가 경기를 했다고 하죠. 맞아요. 여기서 경기를 치렀다고. 그래서 너가 아까 온 길 느끼러 오자매. 느껴봐. 사실 느껴지진 않아. 골프장이에요. 신인부터 못 낼 거야. 학교에 보통 골프장 있는데 별로 없지 않아요? 그렇죠. 저희는 교양 수업도 골프가 있으니까 여기서 골프를 배울 수도 있고요. 골프를 아무도 모르는데 그래도 여기 보여드리러 왔으니까. 네, 일단 자세 엉망이긴 하지만 근데 진짜 너무 잘 돼 있네요. 그러면 다음 장소로. 그럼 우리 밥 먹으러 가볼까? 나 밥 먹으러 갈래. 그래, 그러면 너무너무 설렙니다. 밥 먹을 생각. 밥 먹을 생각하니까 너무 신나. 와, 진짜 갑시다 일단. 빨리 먹어야겠다. 왜 이렇게 사야 빨리 먹어야 돼. 맞아. 커뮤니티가 아니라 함은 무엇이죠? 우린 커뮤니티가 보통 대학교들은 다 중앙동아리라고 하는데 우리는 커뮤니티라고 하는 게 중앙동아리거든요. 중동. 그쵸, 그쵸. 중동인데 그 동아리를 할 수 있는 활동 공간을 지원해주는 곳입니다. 우리 막 밴드부나 막 DJ 동아리 같은 경우에 시끄럽고 이런 거? 시끄러우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동아리들 위해서 별관을 지은 것도 있는 것 같아. 다 글로 열로 옮겨졌거든. 그러니까 별관이란 말이 딱인데 그치. 나는 그걸 보니까 학교에서 얼마나 학생들의 활동에 지원을 해주는지를 볼 수 있는 거잖아. 이런 맞지. 별관을 지어줬다는 것 자체가. 보시면은 이렇게 가에는 동아리실들이 이렇게 질비하게 좀 이렇게 늘어져 있고요. 우리 밴드부 지원이 되어 있는 핑거페인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떤 식으로 동아리 내부가 되어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다른 동아리실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사실은 잘 몰라요. 네, 우와. 지저분하긴 한데 이렇게 악기들이나 이렇게 피아노나 이런 것들이 좀 지원이 되어 있어요. 저희가 이제 어디를 갈 거냐면요. 우리 학교에 병원이 있어요.
거기는 이제 세명대학교 부속 한방병원인 거잖아요. 네, 세명대학교 안에 있다는 게 진짜 장점인 것 같고,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건실이 아니라 병원. 그치, 병원이지. 호스피탈. 그래서 아파서 만약에 우리 학교 보건실에서 그 뭐라 그래 진료 확인증 이런 거 띄워주면 여기서 무료로 한 번, 두 번씩은 진찰을 받을 수 있죠. 우리 학교가 또 한의학과가 그렇죠. 넘버원으로 유명하잖아요. 약초원도 있고. 그럼요. 그래서 약간 한방병원. 그래서 짠, 여기는 우리 운동장이에요. 나는 운동장 보면 눈물 날 것 같아. 아, 우리 체전 연습했던 거 생각나서. 나 체육부장이었거든. 그래가지고 애들한테 발야구랑 피구를 아주 부자하게 시켰지. 그게 무슨 의미의 눈물이야? 참회의 눈물? 아니야. 진짜 날씨 좋은 날은 여기서 돗자리 펴놓고 막 담아도 나누고 사진도 엄청 많이 찍고 그랬잖아. 맞아, 여기가 인생샷이 딱이야. 세명 학사랑 같이 찍으면. 진짜. 그리고 색깔이 너무 쨍하고 예쁘게 나와가지고. 자연광 받으면 여기도 하나의 포토존? 우리 진짜 포토존 진짜 많은 것 같아. 그렇지. 그냥 포토존 대학교야. 인정. 어디서 찍어도 인생샷 나오는 포토존. 자, 준비물 얼굴. 준비물 얼굴이니까. 우린 준비물 안 갔다. 근데 여기서 눕는 것도 진짜 좋아가지고. 맞아. 한번 누워볼까? 진짜 너무 좋다. 아니, 그리고 잔디가 따뜻해. 데워졌어. 그리고 포근해. 미친.